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율 조작국으로 대한민국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면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저희가 숨차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국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있기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탁박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아서 북으로 갔으면은 2년 대결에서 패배했으면은 북한은 무릎을 꿇고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북한을 살리고 먹이고 노예가 되고 이제는 포로까지 됩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합니다.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은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위장 가짜 민주화 위장 평화로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서 우리의 피 같은 혈세로 북에다가 돈을 지원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조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국가 안보를 열어보니 너무나 놀랬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서 많은 돈을 갖다가 핵과 미사일을 경량화, 소량화 좀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기지도 만들고 일본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든 게 한일군사정보협정입니다. 이게 지소미아 협정입니다. 이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일본에서는 미사일이 자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막지 못했을 때는 전 국민한테 경보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5분, 10분, 15분 이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 첩보위성을 5개나 수천조의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욕적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협정을 맺어놓은 겁니다. 우리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막지 못했을 때 국민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어디 어디 대피소로 가세요. 어디 어디 지하실로 가세요. 이 경보가 5분, 10분, 15분입니다. 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천안이라고 후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 시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오로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자살하고 마지막 대피할 수 있는 5분, 10분, 15분을 없앤 청와대 문재인이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 국방성 출신의 선배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다 어디 갔냐고, 왜 봉급쟁이 공무원만 있냐고, 군인의 생명이 첫째가 뭡니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안검찰은 뭐하고 있나요? 이거 파괴한 놈들 당장 청와대로 가서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체포 과정에서 반항하면은 이건 적살, 척결을, 총살을 해도 된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핵과 미사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죽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항복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자고 났더니 저놈들 걸을 수 있습니다. 설마 설마 하지 마십시오. 제일 두려운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전을 준비하고 있고 내전입니다. 조국이를 범범상가로 안 지킨들은 실질적인 합법적인 공산화를 추진하지만 타협을 하지 않겠다. 이거 뭡니까? 우리 국민에 대한 내전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깨어나셔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어제도 보십시오. 한 몇만 명 왔는데
80만, 100만이라고 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진짜 깨어나고 무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울지 마요,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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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안 충남 시민 여러분. 자.